그 모습을 하고선 난 못 알아봤지. 무슨 벌써 이게 현실이 될 것만 같아서 떠나기 전에 품속에서 약속했었잖아. 집안지 지어놓고 내가 기다린 데잖아. 왜 늙으면 늙었지도 아름답게 늙어서 사람 못 알아보게 해. 지구준 우리 엄마 미치도록 보고 싶어도 못 봤지 나의 사랑.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해 그대가 나에게 자라. 그대 미소 담긴 사진에 슬픔 가르는 컬러. 꿈이 돼버린 그대 연체 몇 시에 오랜만에 마중 나갈게. 제가 안전한 사람 잡아 내 발자국길에 어젯밤 내게 다가오게. 달려온 이 순간 끝에 No limit gon' touch the sky. No limit gon' touch the sky. 끊고왔던 나를 위해 오늘 밤에는 더 위로해. 달려온 이 순간 끝에 No limit gon' touch the sky. No limit gon' touch the sky. Touch the sky. Touch the sky. Touch the sky. 정신을 바쳐서 맨발로 달려왔던 3년 가족과 친구들과의 무심한 안녕 내일이 늘 불안했던 하루 살면서 날 믿으라 말했지 꼭 성공하겠다며 혼자가 아닌 다섯 명의 인생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찾아다녔지 기회를 버틸 수밖에 없었어. 많은 부담과 실패를 이제는 빛을 보고 봤어. 걸었지 미래를 고비야! Tell him! 신이 내게 물었지 너 후회하겠냐고. 막 서림없이 대답해 왜 후회하겠냐고. Yeah. 이 무대 뒤에 남는 건 아마 성공 아님 낫고 모든 걸 걸었고 다음은 없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내 각오. Who is that? 지금이 나의 마지막. 이래도 난 노래해 후회 없게 난 노래해 노래. 지금이 나의 마지막. 이래도 난 노래해 후회 없게 난 노래해 노래. Yeah we fly.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. 뭔가 간절히 원하고 그런 마음이 전해진 것 같고 연습생 시절도 기억나게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멋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BTS의 노래가 굉장히 울컥해요. 앞으로도 이 노래 저는 즐겨 들을 것 같아요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미국에 계신 엄마에게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, 박윤 씨? 엄마, 저 무대에 섰어요. 사랑하고요. 보고 싶어요.
리허설 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너무 있었거든요. 준비를 너무 잘한 것 같아서. 근데 막상 본방하고 보니까 3라운드 때 아 대박인 거예요. 비아 랩부터 소름이 끼치더라고. 정말 그 친구 얘기고 또 제 얘기도 하고 와 거기서부터 막 터져가지고 계속 울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울 기억밖에 없어요. 울컥했어요 진짜 그 노래를 들으면서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가수가 되고 싶다 라는 게 꿈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울리더라고요. 대단한 친구들이구나. 저희 자작곡 할 때는 그래서 참았어요. 끝나고 이제 엄마 아빠를 딱 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. 거의 울기 직전인데 바비 형이 울고 있더라고요. 그때부터 계속 울었어요.